반갑습니다. 해파랑길 포항 구간 14코스를 걷는다고요? 네, 오늘은 해파랑길 포항 구간 14코스 호미곶에서 구룡포항까지 약 15.3km를 걷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주차장은 호미곶 해천녘 기념관 주차장에 주차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구룡포항으로 이동 후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해파랑길 14코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걷는 해파랑길 14코스 구룡포항은 대개와 과메기의 본고장으로 1910년까지만 해도 한적한 어항이었다고 합니다. 1923년 일제가 방파제를 쌓고 본격적인 항구를 만들어 동해에 어업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구룡포항 일본인 가옥거리에는 아직 옛 풍경이 그대로 남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 눈부신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일출 명소 호미곶에 도착하게 됩니다. 14코스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의 5코스 중 일부에 해당되나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한반도 최동단지역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트레킹길로 서쪽의 동해면과 동쪽의 호미곶면, 구룡포, 양기면에 걸쳐 있습니다. 해풍청정대교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안녕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해변입니다. 구룡포 육리 해안 옹벽 끝까지 나가서 해안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구룡포 진리교를 건너는데 이정표에는 바로 앞 0.3km에 구룡포 주상절리를 표시하고 있네요. 구룡포 삼정리 주상절리 설명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룡포 주상절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화산이 폭발하는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화산이 폭발할 때 사선으로 용암이 분출하면서 주상절리가 형성되어 있어 흡사 당시 용암 폭발 지점과 분출 장면이 그대로 사진에 담긴 듯 멈추어 있어 신기함이 그지없습니다. 구룡포 삼정리 주상절리는 절리는 쪼개지는 방향에 따라 환상절리와 주상절리로 나뉘는데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굳는 속도에 따라 단면의 형태가 사각형 내지 육각형의 단면체 돌기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환산암, 암맥이나 응결, 응해암 등에서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삼정일리 포구를 지나 삼정 해변을 길게 지납니다. 현내 일교를 지나면 삼정일리인데요. 관풍대가 0.2km 앞에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정항 포구 옆을 지나면 관풍교로 연결된 삼정섬이 위치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물질을 하러 들어가시네요. 관풍대 입구는 마치 태풍 피해가 있는 듯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냥 돌아나가는데요. 삼정 1위 동쪽 바다에는 소나무가 무성한 섬이 하나 있는데 삼정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관풍대라고도 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이 놀았다고 하는데 많이 훼손되어 아쉽네요. 꿀맛입니다. 꿀맛.
시원한 동해바다를 감상하며 고성까지 쭉쭉 걸어가고 싶습니다. 두일포 벼지석에 있는 석벽리로 들어섭니다. 두일포 방파제 옹벽에 길게 벽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낚시제일 슈퍼 앞산거리에서 우측으로 나갑니다. 석병포구를 지나 이정표 안내 따라 좌향하여 진행합니다. 직진 방향에는 추경장이 있어서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추경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곰이곰탕에서 곰탕 한 그릇하고 갈까요? 황토호토 캠핑장을 지나가는데 삼겹살 굽는 냄새가 유혹을 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쉬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카도 많이 보입니다. 한반도의 동쪽 땅끝 석벽리라는데요. 섬을 제외한 우리나라 극단의 위치로 최서단은 충남, 태안군 소어면 파도리 산하루 마을로, 최남단은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땅끝 마을로, 그리고 최동단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벽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제일 동쪽을 정동진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으나 정동진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쪽 끝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을 뜻한다고 합니다. 석병일이 포구를 지납니다. 석병 1위 포구가 차츰 멀어지면서 윤희의 바다 카라반 캠핑장을 지나갑니다. 시원한 소나무 숲길이 잠시 이어지는데 해파랑길 옆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블록 거울에 해파랑길 이정표가 붙어 있습니다. 일출로를 만나 진행하는데 다무포 고래마을까지 1.5km 남았습니다. 강사 일교를 건너면서 좌측 위로 보면 929번 호미로 고가 도로가 지나고 그 너머 강사 저수지 둑이 높게 쌓여있네요. 강사 일교를 경계로 지금까지 포항시 남구 구룡포 석병에서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강사리로 명계가 바뀝니다. 강사 1리인 다무포 해변을 지나갑니다. 다무포 고래마을 화장실을 지나서면 다무포 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해파랑길은 좌측으로 꺾여 진행합니다.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해파랑길은 우회하여 진행하는데요. 해변길이 훼손되어 아쉽네요. 강사 편의점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우회 안내문이 있네요. 시설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우회 노선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강사 1리 다무포 포구인데요. 이국적인 모습입니다. 고래가 머무는 다무포 하얀 마을 전경 너무 좋습니다. 고래 그림 벽화를 지나갑니다. 다무포 하얀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쁘게 흰색 페인트로 칠이 완료된 담장역 도로를 따라 나갑니다. 계속 흰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건물과 방파제 옹벽 사이 도로를 따라 나갑니다. 강사 1이 포구를 지납니다. 강사 1이 경로당과 반가운 강사 슈퍼를 연달아 지나서 정자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강사 1이 공동작업장 앞을 지나면 다모디 풀빌라 펜션 앞 삼거리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이곳 노선도 훼손되어 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석 모텔 앞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우회 안내문이 있습니다.
해변에 오석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뒷면을 살펴보니 1988년 1월 경북대학교 두중산 사반이었던 고억 김민지 추모비석입니다. 동해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에 카라반 캠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퓨전 화장실이란 특이한 화장실인데요. 전통 재래식 통실을 현대식으로 재해석 제작하여 조성해 놓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대보일리의 어청계와 폭우 앞을 지나갑니다. 갈림길에서 우측 도로를 따라 조교를 건너 이어가고 있는데 호미곶 깡통열차를 만났습니다. 호미곶 대마지 광장 초입으로 들어서면서 키 높은 호미곶 등대와 바다의 상생의 손이 반겨주는데요. 해맞이 광장 중앙에 육지의 상생의 손과 그 뒤에 새 천년 기념관이 위치하고 바다 쪽에는 우수상생의 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와 그 좌측 자판기 뒤편에 14코스 종점이자 15코스 시점 안내판과 스탬프 박스에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